이 프로그램은 전주 MBC 라디오 2층은 김세아의 2시에 놀자 방송분을 보이는 라디오로 재편집한 것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꼭 지원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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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김차동 FM 모닝쇼 김차동입니다. 전주 MBC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 됐죠. 2시에 놀자가 드디어 TV 입성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언제 모닝쇼는 입성하나요? 하여튼 라디오닷컴 파이팅!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예솔이의 정의 왕국 여러분의 솔디 예솔이에요. 라디오와 TV의 합작품 신개념 프로그램 라디오닷컴 대박나라! 전주 MBC 라디오 많이 사랑해주세요. TV도! 안녕하세요.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달콤한 2시의 이유진입니다. 라디오가 TV로 나간다니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여러분 본방사수 아시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창력과 토크는 기본이요. 노는 거라면 누구보다 자신 있다.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대들이여. 라디오로 오라. 라디오닷컴. Come on, come on. Com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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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어떻게 게스트들보다 더 까불어. 게스트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 근본이 개그우먼이라서 네, 어쩔 수 없어요. 자, 오늘 정말 어마어마한 두 분 개그맨 김일희 씨 그리고 꺼지지 않는 가창력의 주인공 연규성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닷컴 커버 커버 닷컴 커버 예. 잠시만요. 아, 이거 인사 혼자 나고 그래. 나도 좀 저 사람은 어디 동네 미용실에서. 동네 미용실 아니, 갔다가 노래방 갔다가 오신 것 같은 느낌. 파마를 하고 계신 중인가 봐요. 네. 아, 김일희 씨 어떻게 된 겁니까? 아, 이게 이번 그 제 앨범 네. 뮤직비디오에 네. 아, 그 컨셉인데 그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는 진짜 충격을 받은 게 우리 김일희 씨가 사실 개그맨들 사이에서는 아이디어 뱅크로 통하고 네. 굉장히 지적인 개그맨으로 통해요. 네. 근데 오늘 지금 컨셉이 아! 잠깐만요. 김일희 씨 지금 전신에 탬버린을 35개를 달았어요. 이게 뭐죠? 그, 지금 미니 설명 좀 해주세요. 미니 탬버린인데 아, 보니까. 그렇죠. 이게 다 이제 옷에 저희 다 수작업으로 와. 저희 어머니께서 탬버린을 그 셔츠에 달아주셨습니다. 와. 욕을 해가면서 삼땀한땀 하면서 욕을 해가면서 너의 쓸데없는 짓을 해가지고 나를 이곳에 시키냐고 하면서 다 제작해 주셨는데 이 의상을 제가 이제 뮤직비디오에 넣었는데 네. 예, 노래가 이제 약간 뮤직비디오가 제가 이제 이 노래방과 관련된 네. 그런 노래이기 때문에 노래방 하면 탬버린이잖아요. 네. 그렇지. 탬버린을 다 달아놨죠. 아, 그럼 아니, 머리에 지금 쓰고 있는 것도 마이크 덮개입니까? 맞습니다. 역시 센스가 있으네. 마이크에 그 우리가 그 핑크색 커버 있잖아요. 그럼 머리가 마이크야? 아, 그렇죠. 그걸 한 거예요. 느낌을. 아니, 근데 그래서 이거를 샤워캡을 좀 쓰고 있는 겁니다. 샤워캡. 우리 영규성 씨, 우리 김일희 씨 진짜 요즘 바쁘신데 이렇게 먼 길 와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우리 연규성 씨도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가수 연규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우리 김일희 씨하고 연규성 씨 오셨는데 우리 김세아 씨가 또 친구니까 네. 두 분 정말 잘 알잖아요. 아오, 오랫동안 봐오셨고. 네. 자, 일단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도움을 위해서 이분들의 양력을 살짝 읊어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일단 김일희 씨. 우리 김일희 씨는 SBS 공채 개그맨 7기입니다. 네. 그렇게 개그맨에 입문을 했고요. SBS 우차사에 출연하면서 한낮의 TV연의 LTE 뉴스라는 코너를 진행했었죠. 맞아요. 아,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네. 납니다. 얼굴 보면 딱 기억이 나요. 뭐야 네. 그렇죠. 비건한데 아, 또 요거 그래. 유행어 있으시잖아요. 한번 다시 좀 들려줬어요. 아, 비건한데 마 우리 옆집에 교회 다니는 누나 이사 왔다. 와 예쁘라. 와 그래 믿음 좋다 네. 그래 이런 거 있었어요. 내일 모레 되면 생각날 거예요 여러분. 네. 네. 이런 코너 있었고 우리 동기들이 요즘 잘 나가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동기가 누구누구죠 김일희 씨? 양세형 씨 윤택 씨 이야. 김신영 씨 이야. 쟁쟁한 아이들 한 30명 되거든요. 네. 뭐 만사마 뭐 김태현 김영희 오랜만이다. 이런 쟁쟁한 아이들 사이에서 데뷔할 때는 제가 3등을 해가지고 우와. 동상을 받았죠. 맞아요. 대박이다. 하지만 그 이후 인기도 동상처럼 굴었습니다. 인기가 동상이야. 동상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얼었어. 네, 해동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 해동하면 됩니다. 2시에 놀자 왔으니까 해동시켜 드릴게요. 네, 좋았습니다. 책을 또 쓰셨어요. 아, 또 저자이시기도 이분이 합니까? 이분이 이거저거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유가 있어요. 제목만 하면 좋을 텐데. 제목이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 라는 제목으로. 제목으로 썼지만 이것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네. 뭐냐면은 이
제가 이제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라는 책이 네. 굉장히 그 유명한 출판사에 나왔어요. 네네. 그러니까 연예계로 치, 가요계로 치면은 JYP라든가 SM, 아~ 뭐 YG 이런 데서 책이 나왔는데 네. 거기서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나왔는데 이 책만 유일하게 베스트셀러가 안 된 책이에요. 책 제목은 세상에 안 되는 건 없다지만 안 되는 게 있다라는 걸 제가 그 출판사에게 알려줬던 아주 강력한 책이에요. 그렇죠. 출판사도 야 이거 안 되는 게 있구나라는 걸. 몇 년도에 지금 출판된 거죠? 한 5년 된 것 같아요. 5년 됐어요. 지금까지 받은 인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아, 없습니다. 책으로 받았습니다. 아, 책으로 받았어요. 책으로 받았고 오늘 못 만져봤어요. 책 남은 거.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 김일희 씨가 중간에 네. 너무 안 풀리니까 이름도 네. 한번 바꿨었습니다. 아, 맞아요. 개명으로 마감성이라고 맞습니다. 이름을 바꿨는데 다시 김일희로 돌아온 건 왜 돌아온 거죠? 왜냐하면은 마감성으로 하면 잘 풀린다 그래가지고 네. 저기 부산에 사시는 분하고 전화 통화만 해가지고 제가 장명을 네, 50만 원을 주고 친 이름이에요. 줬어. 네. 감성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잘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성을 이제 앞에 미음자로 쓰면 성을 써야 되는데 네. 무감성, 모감성 이상하잖아요. 이상하네요. 맹감성 이상하고 이상하네요. 그래서 마감성을 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이거 방송하는 사람이 막 마감 들어가면 안 좋은데 인생이 마감될 것 같은데 하지만 그분 말을 믿고 마감성으로 하고 50만 원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동안 불렸던 김일희보다 마감성이 더 많이 울려 펴져야 되기 때문에 네. 마감성을 녹음을 해요. 녹음기에다가 마감성 마감성 마감성에서 방에서 계속 틀어놔야 돼. 주문이야? 어, 틀어놔야 돼. 정말 내가 마감성 소리가 되게 무서워. 뭐야 그 사람. 아니 그때부터 탬버린 달고 다녔대. 뭐야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랬는데 제가 예전에 라디오 DJ를 아, 대한민국 최초로 새벽 2시 4시 생방송 DJ를 했는데 예. 그때 마감송으로 활동했잖아요. 네. 그때도 프로그램이 안 없어졌는데 네. PD 중에 네. 김종영 PD가 있어요. 김종영 PD와 마감송에 아, 이름이 종영이야. 잘 나가다가 마감과 종영이 만나니까 프로그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그 마감송 씨는 생활고로 돌아가시고 다시 김일희로 돌아왔죠. 아니 그러면 그 50만 원 붙인 그 집은 어떻게 된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이후로는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 김일희 씨 책도 펴내셨고 이제 이번에 올해 아, 네. 또 작년 말이죠. 2018년 12월 11일에 앵콜 킴이라고 또 바꿨어요. 이름을 또 바꿨어요. 또 바꿨어요. 이름을 또 바꿔서 앵콜 킴으로 가수 데뷔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수로 활동할 때 이름인 거죠, 이거. 네, 앵콜 킴. 어떤 제목이죠? 왜냐면 그 가요계 이제 3대 킴이 있어요. 네. 로이 킴, 바비 킴, 앵콜 킴. 하나가 너무 안 어울리네. 안 들어보셨지? 너무 땡이 나오나요? 갑자기 고급지다 확 떨어지잖아요. 3대 킴입니다. 그리고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3킴, 3킴 시대니까. 3킴 시대가 알려주는데 가요계 3킴. 요즘에 그래서 이걸 활동하는 이유가 네. 야, 이 가수들이 제일 좋아하는 얘기가 이제 앵콜이잖아요. 네. 앵콜. 어, 앵콜. 근데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앵콜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래도 가수인데 한 번은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사회자가 소개할 때 네. 앵콜 한번 하는 거죠, 저한테. 앵콜 킴! 이렇게라도 한번 들으려고. 아, 이것도 네. 마감성처럼 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아, 앵콜 킴 괜찮다 그랬어요. 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김일희 씨 가수로 이 자리에 오셨고요. 아, 예. 자, 아, 그럼 우리 앵콜킴의 노래 한번 라이브 한번 저희가 화제의 노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네. 원래 행사비가 2억이에요. 네? 왜냐하면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네. 행사를 많이 안 뛰려고 네. 가격을 많이 높여놨어요. 많이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사람 내가 이제 안 팔리는 게 아니라 네. 날 못 부르는 거다. 이런 마인드로 활동하는데 오늘 특별히 제가 라이브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아, 오늘도 안 하셔도 되는데. 아, 하겠습니다. 오늘은 준비하고 왔어요. 목소리를 일부러 안 좋게 하기 위해서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 가수들은 부를 수 없는 음치들을 위한 노래 할까 말까 송 노래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노래를 하려니 앞이 깜깜합니다. 홈도 안 올라가요. 정도 안 되고요. 심장은 쿵쾅거려요. 다리는 떨리고요. 그래도 괜찮다면 용기 내 불러볼까요? 예! 아직도 준비가 안 됐나 봐요. 노래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노래를 하려
완전히 앞이 깜깜합니다. 아유 좀 그냥 하라면 좀 하세요. 아 저럴 건 모두 여기 나왔어. 아유 정말 진짜 내가 욕을 할 수도 없고. 아유 눈구멍이 왜 그려. 이 저를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이주를 하려니 앞이 깜깜합니다. 박박 박자도 못 맞추고요 리듬도 못합니다. 배트는 형편없고요 앵콜은 안 봤습니다. 그래도 괜찮다면 조금만 불러볼까요? 예! 여전히 준비가 안 됐나봐요. 노래를 할까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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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할래. 우리 어머님이 정말 한땀 한땀 장인정신으로 꿰매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정말 야무지게 꿰매셨어요. 제가 보니까 뮤비 때 한 4시간 쳤거든요. 네. 근데 안 떨어지고 잘 어머님이 도끼로 꿰매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를 또 어머니 인두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탬버린을 잘 엮었습니다. 인두, 예. 인두. 그 작업까지 들어갔어요. 아, 정말 아니 어머님이 아. 그만큼 우리 아들 잘 되길 바라는 마음 가득 담아서 네. 최선을 다해서 달아주신 거죠. 아니 그럼 우리 어머니께. 라디오 편지 한번 써봐야 되는 아, 거 아닙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일희 씨께서 5만 원 수고비 드리고 이걸 그냥 그렇죠. 지나가기에는 네. 너무 그렇습니다. 네. 어머니가 얼마나 살신성인의 마음을 하셨습니까? 네. 라디오 네. 편지 한번 띄워보세요. 저희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네. 어머님 42살 된 아들 잘 되라고 와이셔츠에 탬버린을 한땀 한땀 담아주신 어머님 제가 잘 돼서 올해 효도 많이 하고요. 잘 안 됐을 때는 어머님께서 만들어준 이 탬버린 옷을 어머니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행사 다니시면서 어머니도 이제 행사를 배우셔서 아들 이제 먹여 살 팔순 행사라던가 이런 데 다니시면서 어머니가 이 옷을 입고 나 대신에 노래를 피아를 좀 해주셔서 엄마가 띄워줘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끝까지 저만 책임지지 마시고 제 노래까지도 어머니가 책임을 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해요. 효자다 효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세상 효자고요. 효자다. 오늘 집에 들어가면 어머니 또 욕 한 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도 오늘 배웠네요. 이렇게 효도하는 거구나. 네. 아니 준호 씨도 진짜 효자인데 우리 김일희 씨가 한참 높은 그러니까요. 효자네요. 아, 네. 어머님을 수고없네요. 행사를 뛰시라고. 집에 혼자 계시면 적적하시거든요. 너무 또 쉬고 계셔도 네. 건강이 안 좋아요. 맞아요. 네. 사람도 만나고 그럼요. 노래도 부르고. 김일희 씨가 이렇게 속이 네. 깊어요. 아, 이렇게 대단한 두 분과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연규성 씨에 대해서 살짝 또 읊어드리자면 소개해 주시죠. 1980년생입니다. 예, 데뷔는 1999년 언더그라운드 라이브 클럽에서 락 가수로. 연규성 씨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네. 때 그때 이제 대학생이셨어요. 그때 맞아요. 대학생 때도 보컬 활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맞아요. 그때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고등학생 때 그때 당시 한창 그 락발라드가 인기였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연규성 씨 저 중학교 때 굉장히 네. 인기이셨거든요. 맞아요. 중학교 때. 이리야 조용히 해라. 나이를 많이 속이네. 많이 속이네. 아니 연규성 씨가 그 예전에 그런 어떤 영상 있잖아요. 네. 고음에 관심 있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레전드로 통하시는 분이. 거든요. 그 안 보신 분들이 없다면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인기 얘기 좀 해주세요. 그때 당시 인기는 사실 저는 이제 그때 대학생이었고 대학생이었는데 뭐 TV 방송에 나가는 이런 거 아니었고 그냥 그 노래한 그 노래방 영상, 네. 노래방 영상이 하나가 이제 퍼져가지고 그때 당시 팬카페 회원 수가 10만 명. 와. 그때 이제 뭐 인터넷이 별로 없어서 10만 명이었고, 10만 명이었고 이제 뭐 전국 행사 막 돌아다녔고. 네. 그리고 김경호 씨보다 더 잘 부른다 막 이런 댓글이 막 도배가 되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왜냐면은 우리 그 김경호 선배님을 따라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아니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고음의 정석이다. 이런 또 어록이 있더라고요. 그런 진짜 있습니다. 그 있어, 수식어 있었어요. 나 왜 처음 듣지 오늘? 아니 연규성 씨가 대단한 게 김경호 씨는 김경호 씨,
노래라든지 뭐 임창정 씨의 또 어려운 노래뿐만 아니라 모든 고음불가 그러니까 고음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에게 정말 엄청난 그 파워풀한 고음을 선사하시면서 충격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다 돼요, 다. 고음 올라가는 모든 노래가 다 돼. 요즘에는 그 이제 강사로도 활동하신다고. 예, 노래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렇죠. 예. 이제 보컬 그 트레이너. 보컬 트레이너.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일반 분들보다는 이제 실질적으로 음악을 가지고 나 이제 뭐 노래를 배워서 내가 일을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그런 분들이 위주로 많이 알려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또 이리 형도 저한테 김일희 씨도 보컬리스트 받아 지금 앨범 낸 거예요. 야,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제가 이제 앨범 낸 게 이제 음치들을 위한 노래예요. 제가 보컬 트레이너 영규성 씨한테 받았다라는 거를 네.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음반이라도 낼 수 있었던 내가 거예요. 내가 미안해 죽겠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노래를 잘 배우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서 네. 노래를 열심히 가르쳤어. 그래서 형 아 근데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형은 노래하지 마시고 그냥 음치들을 위한 노래를 내라. 아이디를 주셨네. 아,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드린 거고. 우리 연규성 씨에게도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사실 이렇게 슈퍼스타K 데뷔하시면서 굉장히 인기를 많이 끌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조금 활동이 뜸해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요. 저에게는 발목을 잡는 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네. 가수로서 데뷔를 했는데 가수가 목소리에 장애가 있다면 사실 뭔가를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게 그렇죠? 무슨 병이라고 했죠? 연축성 발성 장애라고 하는 병인데 어떤 거냐면 왜 우리 운동 많이 하거나 네. 하면은 이제 근육에 경련이 오거나 뭐 쥐가 나거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데 몸이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상태. 그게 말을 시작할 때마다 목이 무조건 오는 거예요. 근육이 이렇게 확 움츠러드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할 때 말이 아니라 이렇게 돼요. 긴장이 돼요. 이렇게 거예요. 그리고 이게 천 한 번만 나오면 또 괜찮은데 이게 말을 계속 꾸준히 그 계속 이어서 할 때 말을 이어서 하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목소리 떨리는 거예요. 이게 연출성 말씀. 실제로 제 목소리가 이랬어요. 막 그냥 노래 부를 때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런 식으로 됐던 거예요. 이 일반적으로 말할 때 아예 말을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 의사소통 자체가 아예 안 됐었고 맞아요. 말을 아예 못했었기 때문에. 그냥 말을 하면 대답만 하는 정도. 아니 노래를 업으로 하고 계신 분인데 그런 장애가 있다라고 들었을 때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겠네요. 그렇죠. 거의 네.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제가 이제 살았던 그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아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 났구나. 그런 느낌이죠. 내가 살긴 살지만 내가 살 수 있는 어떤 나의 삶은 이제 여기서 끝이 났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근데 옛날에.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영규성 씨하고 이제 친해지게 됐었거든요. 딱 그 시점에. 네, 그 시점에 힘들어 하실 때.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오히려 그게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작곡, 프로듀싱, 작사 그런 능력이 생기신 거예요. 그 사이에. 네, 맞죠. 특히나 이제 그 또 목소리의 발성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계속 연구를 하면서 보컬 트레이너를 그렇죠. 하게 된 거예요. 다른 길이 열린 네. 거예요. 네. 예. 그때 이제 노래를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저도 이제 수입이 있어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했던 게 어쨌든 이제 목소리를 치료를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그나마 이제 할 수 있는 게 또 이제 뭐 음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때 네. 이제 작사 작곡 공부를 처음 했고 네. 그러면서 프로듀싱도 하고 그때 이제 많은 그런 신기한 능력들이 또 생겼죠. 네. 이제 스토리가 저랑 비슷하네요. 제가 이제 개그가 안 풀려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한 것처럼 네. 여기서 형 씨도 이제 목이 안 풀려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하신 거잖아요. 잘 붙여요. 네. 지금 다 똑같은 생각 하고 있었을 거야. 그냥 냅둬보게요. 예. 그래,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얼마나 저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예. 냅둬보자고요, 우리가. 그래요. 예. 네. 네. 자, 우리 김일희 씨, 앵콜 김과 또 연규성 씨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연규성 씨의 스토리 뮤직도 한번 저희가 들어봐야죠. 어떤 네. 곡입니까, 일단? 아, 제가 오늘 준비한 곡은 이승철 선배님의 인연이라는 곡입니다. 아~ 예전에 그 불새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네. 불새 드라마의 예, 예. OST고 그때 당시에 아주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었던 그런 곡이에요. 맞아요. 네네. 사실 제가 이 곡을 선택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어릴 적부터 제가 노래 연습을 많이 할 때 제가 이승철 선배님을 진짜 존경을 했고 그분을 진짜 따라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발표하는 곡이라든가 지금 노래 부르는 스타일도 이제 이승철 선배님의 그런 색깔들이 많이 묻어나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한참 많은 분들에게 이제 좀 이름이 알려지고 하면서 그때 이승철 선배님 노래를 가지고 공연을 많이 다녔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슈퍼스타 K 처음 나가가지고선 첫 번째 이제 그 방송 나왔을 네. 때 첫 번째 예선을 했을 때 제일 첫 번째로 불렀던 노래가 이 노래예요. 아~ 네. 만장일치 합격이 됐나요? 그때 그 노래가 바로 이 노래고 진짜 소름 끼쳤겠다. 네. 어떤 심사평을 해주셨나요? 그 당시에 이걸 불렀을 때
아, 그때 뭐 이승철 선배님이 얘기했던 거는 어, 야, 뭐 이거 나보다 더 잘 부른다 이런 얘기 하시고. 예. 네, 그랬던 그런 기억이 최고의 찬사였겠다. 야, 저희 오늘 네. 너무 영광이네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오늘 꼭 그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아. 정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꾀병 같아요. 이렇게 완벽하신데 와 너무 잘 부르시네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네. 그동안 좀 힘들었잖아요. 네. 네, 질병 때문에 네, 그것을 다 한 방에 깨끗하게 날려버리는 어떤 사자우 같은 느낌이었어요. 오, 네, 맞아요. 아니 사자우를 느꼈네 내가. 아니 스튜디오에서. 할까 말까 송 듣고 꽉 꼈더니 고막에 미세먼지가 갑자기 청량해지는 느낌.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소가 내 덕분이야. 우리 맞기 때문에 빛나는 거야. 아, 형 때문에 저도 빌딩 사겠네요. 앵콜킴님은 앵콜킴님은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해준 재주가 있네요. 정말 일이 많네요. 일이 어디를 가도 도와줍니다 이렇게. 네. 아니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비교적 서로가 돋보여요. 네. 더 못 불러 보이고 더 잘 불러 보이고 진짜로. 아니 근데 이 문자가 너무 뭉클하다. 9238님께서 7년 전 연규성님을 처음 봤는데 오늘 라이브를 들으니까 그동안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늘 노래 들으면 들을수록 눈물이 난다고. 그동안 오빠 너무 고생 많았어요. 네. 라고 이렇게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저도 네. 지금 약간 눈물이 나려고요. 왜냐면 저도 이 힘든 시기를 알고 그러니까. 또 얼마 전에 행사에서 처음으로 이제 오빠가 이걸 듣고 제대로 노래하시는 걸 봤어요. 근데 진짜 숨이 멎는 것 같은 거예요. 와 오빠 다 나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강세아 씨 예. 울고 있어. 아 진짜. 왜 그래? 아 그 정도로 제가 참 좋아하는 오빠예요. 네. 예. 아, 맞습니다. 두 분의 혹시 올해 계획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예. 아 저는 일단 그 올해는 그 앵콜킴으로 노래를 좀 데뷔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한 곡은 뭐 재미로 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한 두 곡 정도 더 작업해서 네. 저의 음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네. 네. 김꽃바람 여인님은 김일희 씨 방울 소리 들을 때마다 머리가 맑아지시네요. 오늘 ASMR 제대로예요. 너무 웃겨. 아 나 연규성님도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사실 이번 달 말쯤에 이제 새롭게 이제 준비하는 앨범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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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까 음원? 네, 이번 나와요. 사실 2014년도에 제가 이제 미니 앨범을 발표한 이후로 네. 제 개인 앨범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간간 이제 OST는 했는데 네. 이제는 이제 목소리가 이제 연축성 발성 장애도 많이 극복을 했고 한 90% 이상 돌아와서 네. 제가 봤을 때는 한 올해 뭐 중순이나 연말쯤 되면 콘서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앵콜킴, 김일희 씨 그리고 네. 연규성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